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부터 제가 시험 대비를 하느라고 자료를 만드느라 시간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1일 1영상은 좀 어렵고, 일주일 1영상 시험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찍어볼게요. 여기는 저희 학교 도서관이에요. 오전 8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어서 아무도 없을 때는 마치 제가 전세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괴물이다라는 선생님께서 지난번 오형식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형식 영상을 찍고 나서 또한번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미셸쌤이 한국의 문법 교육도 잘 아시는 데다가 영어 실력도 매우 뛰어나시어 제 질문의 고민 해결에 도움 주실 것 같아서 여쭙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학습지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아주 어린 초등 1, 2학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위의 방식의 문법 설명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사실 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문법 교육도 당연히 해주어야겠지만, 한국 학원에서 문법 교육을 해주는 식으로 선뜻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인 제가 문법을 안 좋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제 성향이 아이들의 교육에 편식 아닌 편식을 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요. 워낙 국가에서는 이렇게 배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맞아요. 선생님께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만 가리키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땐 별로니까 요거는 가르치지 말아야지라고 하시는 건 선생님의 선택이시지만, 그전 영역을 골고루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강점을 두는 것을 강조해서, 또는 선생님이 자신 있는 부분을 어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는 있지만, 이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 보케뷸러리, 그래머를 골고루 그 밸런스를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모든 영역을 다 가리키긴 하는데 리스닝만 집에서 시켜요. 왜냐면 아이가 듣고 있을 때 제가 옆에서 가만히 그 리스닝이 흘러나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거든요. 또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분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스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영역은 다 분배를 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영역별로 전부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강점인 것, 이 아이가 듣기를 잘하는 친구라던가 말하기 잘하는 친구라던가 했을 때그 듣기를 잘하는 걸로 이 나머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말하기를 잘하는 친구는 말하기를 강화해서 말하는 만큼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말하기만 시키면 나머지 영역들을 한꺼번에 다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잘하는 친구는 부족한 점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말하기는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나머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말하는 것 위주로 커리를 짜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말하는 걸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는 것도 녹음해서 발표를 하게 시킨다던가, 단어를 외울 때도 녹음을 해서 말하는 것으로 단어를 외우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오셨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머를 가르쳐 주는 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래머를 뭐 1형식이에요, 2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라고 이렇게 한국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교재가 지금 파닉스 교재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교재예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원 상태의 동사가 있고, ing를 붙이는 형태가 있고, 또 ed를 붙이는 형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파닉스 교재에도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되어서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문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What's this? 라고 하고요. It's a green crab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this가 is로 받는다는 걸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 문장을 통해서 단수 대명사로 받는다는 걸 익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머를 아주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게 단수 명사라서 뒤에 단수 동사가 붙고 단수 대명사 is을 쓸 거고 this를 쓸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익혀준 다음에 4학년 때, 제 생각에는 4학년 겨울방에 좋은 것 같아요. 5학년 겨울방도 늦지 않아요. 그때 한국식으로 한국 문법을 알려주면 아이가 어느 정도 언어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을 때 그게 맞물리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4학년, 5학년 때부터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무리 자유학년제라고 해도 그 1년 동안 이 모든 걸 커버하기는 너무 느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파닉스 교재부터 쭉쭉쭉쭉쭉 해온 아이라면 그 기간이 짧아도 상관없겠지만 아이가 갑자기 이제 문법적인 걸 한국식으로 뭐 오형식이 뭐야, 주어가 뭐야, 동사가 뭐야 이렇게 형식적인 걸 이해하기에는 1년이나 시간은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4학년 겨울방학 혹은 5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5학년 때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계속 반복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지나간 건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시켜주는 기간은 5학년, 4학년 말, 5학년 말 늦지 않고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1 이렇게만 되게 충분하겠죠? 아니면 뭐 5학년 겨울방학부터 6학년 중1 이렇게 적어도 2년 정도는 아이에게 문법적인 교육 그리고 문법만 이렇게 특강으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4학년 여름방학, 4학년 겨울방학, 5학년 여름방학, 5학년 겨울방학. 근데 이 특강으로 들으면 단점이 있어요. 그때 뭐 아이가 비동사부터 뭐 투부정사까지만 배웠다. 그럼 다음 학원에서 특강을 들 때 또 비동사부터 또 투부정사까지만 배워요. 그럼 그 뒤에 가정법이라던가 수동태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이가 또 부족하게 되죠.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단 반복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접합니다. 단지 선생님이 1, 2학년, 3, 4학년까지는 이걸 한국식으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래머를 아예 건드려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일주일 1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